네, 김민수 인문리서치 대표님, 사용주 IG경제연구소 소장님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어서 오십시오.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근데 자리를 왜 바꾸셨어요, 두분 오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앵커님, 레몬 리서치는 없습니다. 레몬. 네. 아, 요즘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되죠? 아, 여기 앉아서 앉았는데요? 리서치. 네. 여기 앉아서 앉았는데요? 앉아서. 혹시 이재 소장님의 그 인사이트를 한번 보시고요. 부족하다 싶으시면 금리 내년도 금리 전망하고 경기 전망 제가 내일 KBS에서 출연해서 얘기하니까 그것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요? KBS요? 열린 토론에서. 응? 네. 열린 토론 두 번째 나오는 겁니다. 아, 우와. 이거는 급이 다른 거 아닌가? 첫 번째는 저기 다가올 미래 부의 흐름 쓰신 분하고 같이 했었고요. 네, 두 번째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내년도 금리와 경기 전망. 금리와 경기 네. 전망. 거기서도 먹방 한번 해주시면 정말 나 존경할 건데. 지난번에도 그럼, 했었습니다. 먹는 얘기. 지난번에도 했었고 그래서 말려? 네, 먹는 얘기 해가지고 나오니까 어떻게 그렇게 갖다 붙이냐고 또 레고랜드에 갖다 붙였죠 또. 네. 아하. 그러셨어요? 자 이제 시장 이야기로 슬슬 돌아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오늘 시장을 보시면서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은 대표님께 한번 먼저 여쭤볼까요? 뭐 저야 매일 네. 얘기 드리다 보니까 네, 제 네. 뷰야 대충 아실 거고 네네 네. 네. 소장님 먼저 아, 소장님 먼저? 네네 네. 좀 참담하죠? 상황이 별로 녹록치가 않죠? 일단은 뭐 어찌됐든 어떤 이유든지 간에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플레이 못하고 있고 종목들이 다 못 가고 있고 반도체주들은 다시 제자리로 지금 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고 네. 당분간은 좀 이러지 않을까? 아무래도 당분간은 이럴 것이다. 당분간 아무래도 이번 주에 벌써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있고 CPI 발표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당연하듯이 이제 50BP 금리 인상이 예정돼 있긴 합니다만 지금 일단 중국 쪽에 또 외국인들이 좀 관심을 좀 갖고 있는 상황들이 자꾸 보이잖아요. 중국 쪽에 외국인들이 자꾸 관심 있는 게 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외국인들 입장에서 본다면 뭐 환율 부담도 있고 뭐 아시아 쪽 펀드매니저 입장에서 본다면 중국 쪽도 관심이 배팅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기관 쪽에서 보면 국민연금이 지금 현재 멈춰 있는 상태고 나머지 기관들도 그렇고 개인분들도 뭐 특별히 성장이 보이는 종목들이 잘 없다 보니까 그리고 단기간에 이제 리오프닝도 한번 시세를 냈다가 지금 좀 주춤한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좀 더 종목들 찾기가 어려진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한참 많이 사줬었는데 우리나라 이제 그럼 슬슬 그 자금들이 중국으로 넘어가게 될까요? 당장 넘어간다라는 개념보다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지난번 11월 달 얘기할 때는 환에 대한 얘기도 좀 했었고 반도체에 대한 얘기도 했었는데 지금 일단 멈춰 있다라고 보는 게 적당할 것 같아요. 일단 뭐 파생과 있다. 연계되는 것들도 있고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 하이닉스 같은 외국인들 오늘 좀 팔고 기관도 같이 파는 것도 있습니다만 이게 뭐 갑자기 이제 탁 먹었으니 한 15% 먹고 빠진다 뭐 이런 개념보다는 지금 상태에서는 환율이 좀 어정쩡하잖아요. 환율 플레이 할 수는 없. 일단 환율 입장에서 보면 플레이 할 수 없다라는 거고 내년도 일단은 경제 전망치가 우리나라 같은 1.7% 뚝 떨어지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뭐 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네. 오늘 보니까 코스피에서 한 640개 남짓 오르고 1,500개 넘게 빠지고 코스닥도 308개 뭐 오르고 1,315가 하락이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이렇게 눈빛이나 입꼬리 올라간 거 봐서는 이 와중에도 오늘 또 드셨나 봐? 아, 저희가 산티 이런 거 별로 지향하기로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야. 소장님 나오셨을 때랑 다르죠. 제 생각에는 이재우 소장님 일부러 그래서 고품격 방송이니까 네. 드셨나 봐요라고 전환해 주신 것 같은데. 아이고 배불러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냥 그러지 옛날 산티 날 때는 오늘도 먹었어 이랬지만. 그러면 제가 좀 예 막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거 안 합니다. 이제 하지 않으신다. 네네네네. 예. 아까 얼핏 보니까 지금 유튜브 들어가려고 이제 우리 인포메이션 라이브를 찾다 보니 그 밑에 하나 보이던데 815에서 또 뭐 그러셨더만 썸네일 보니까 외국인이 변했으니 우리도 변해야 된다고 팔으라고 그러셨어 오늘. 맨날 변하죠. 맨날 변하다 보니까. 그 항상 새삥이죠. 내계자도 새삥. 네. 내계자도 새삥. 아 이거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시죠 이 노래? 나는 새삥. 오 이걸. 오 이제 빠밤 말고 그걸로 해주세요. 네. 이걸로요? 네. 어떤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맨날 자, 새롭게. 와. 좀 이따 채팅창이 올라옵니다. 네네. 오늘같이 장 빠지고 오늘같이 환율 계급등 환율 뭐가 좋아 그렇게 죄송합니다. 웃음이 나오고 이빨 보이냐고 또 채팅창이 올라옵니다. 좀 진중하게 갑시다 오늘 같은 날은. 네, 진중하게 가시죠. 소장님이 저런 얘기하시는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중하게 가야죠. 아 예. 아 예. 네. 잘못된 분께 물어보셨어요. 네네. 아니, 나는 왜 그러냐면 두 분이 얘기할 때 진짜 무슨 노래인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아. 근데 단지 이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할까 나는 원더우먼밖에 생각이 안 나. 내가 지금 내 나이가 지금 딱 생각이 나가지고 멘붕이 온 거야. 이게 노래가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무슨 또 원더우먼이야 이거. 이게 원더우먼 스테이크, 여기 스테이크였지. 이게 대한항공 기내식 이거였고 이건 원더우먼이죠. 대한항공 기내식이었지요. 파라는 엠넷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주 핫해진 어떤 노래인데요. 네. 아무튼 그러니까 좀 네, 노래 이야기 제 자신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많이 실망스러운. 네. 어쨌든 이게 주가 아니고 시장 이야기가 주가 그렇죠? 되니까 네. 다시 돌아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은 네. 제가 우리 차트 마스터님께 여쭤보고 네. 싶습니다. 네. 고점에서 흑산병 나온 게 좋은 건가요? 아유 고점에서 흑산병은 안 좋죠. 이상입니다. 네. 어디 일봉으로 주봉으로? 일봉으로요. 우리 코스피에서 예. 코스피에서 3일 연속 3일이 아니고 4일 4일째구나. 네. 아, 예, 그러네요. 네. 그냥 그게 답니다. 아. 제가 보기에는 오늘자로 네. 이탈했습니다. 중요한 선이 이탈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마음을 비우고 있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있다. 네. 근데 오늘 그래도 이거 거래소나 코스닥 할 것 없이 매수는 개인밖에 없고 아까 우리 채팅창에 보니까 우리 애청자분들 가운데도 오늘 좀 뭐 눈 딱 감고 적금에서 들어가신 분들 좀 계신 것 같은데. 근데 해봐야 어차피 이제 되돌림 정도 같고요. 되돌림이 나오는데 되돌림의 주체가 그냥 기술적인 거죠. 자연스러운 기술적인 거면 저희 보는 거 똑같습니다. 이걸 이 차트를 저희 주식하시는 분들은 다 볼 거고 거기다가 뭐 여러 가지 또 기술적 지표 다 보신다고 하더라도 이게 결국은 그렇잖아요. 한국 증시는 외국인이 좌지우지하는 거 심리적으로 다 알지 않습니까? 알죠. 네, 그게 가장 기본적이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이 상황 쪽에서 뭐 이제 매크로 얘기 이런 거 이제는 잘 모르겠고요. 이제 하도 많이 얘기해서 저희까지 떠들면 안 될 것 같고 네, 그런 거 다 감안했을 때 이렇게 나간다는 거 얘기는 뭐 아무리 뭐 중국이 그쪽을 사고 우리가 줄인다고 하더라도 한국 체력이 좋으면은 한국 주식 그렇게 이렇게 영향을 정도로 안 하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주식을 우리가 볼 때 그런 거죠. 펀드멘탈을 볼 때가 있고 예. 수급을 볼 때가 있고 차트를 볼 때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각각 나름대로 다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가장 우리가 나름대로 가치 투자한다라고 뭐 정석 투자 뭐 이렇게 뭐 소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중에 펀드멘탈을 지금 볼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잖아요. 펀드멘탈이 내년 개선되는 것들이 없고 그러면 결국 수급과 차트에 집중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펀드멘탈에 집중해서는 매수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수급의 한 축이 지금 무너져 있는 상황이고 김윤수 대표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적산병이라는 그런 것들이 나오면 이제 이 차트는 누구든지 다 보고 있는 거거든요. 개인, 외부인, 기관 다 보고 있는 상태라면 여기서 적극적인 플레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펀드멘탈 안 보여, 수급도 지금 빠져나가, 차트도 이런 모양이다라고 보면 그냥 인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뭘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아 지금 채팅창에서 오지엘로님이 산타 랠리 대신 사탄 들렸어 랠리 아닌가 이러시고 이은성님도 산타 랠리 X 사탄 랠리 오 이러시는데. 그런데 네. 산타 랠리가 이거 속타 랠리야. 속이 타 들어가. 속이 타 들어가는 랠리. 제가 살이 좀 빠져가지고요. 산타복을 못 입습니다. 산타 랠리가 이번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그래서 정말 사탄 랠리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거예요? 네. 오늘 매매하다가 느끼는 결과는 종목이 완전 죽진 않았습니다. 보니까 완전 죽진 않았다. 네, 근데 특이한 거는 이제 어차피 지금 리오프닝 가고 그 다음에 좀 올랐으니까 다음은 어디 하고 이제 뭐 살짝 움직이는 종목들이 나오는데 그런 몇 개 한 대여섯 개 섹터 빼고는 와 나머지는 완전히 거래도 안 되는데요 이제 한때 그렇게 그래도 좀 알아줬던 섹터들 같은 경우도 거래가 완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쪽에서 연기금 같은 경우도 그래요. 아까 소장님께서도 연기금 지금 판다고 얘기하셨는데 연기금 LG에너지 솔루션 팔아서 뭐 사는지 아십니까? 뭐 사요? 화장품 삽니다. 화장품을 예, 사요? 그거랑 포스코 홀딩스 삽니다. 포스코 홀딩스? 네.
이런 근데 포스코홀딩스는 가만 보게 되면은 혹시 관심 있으시면 PBR 차트 한번 보세요. PBR? 네. 얼마인데? 역사적 바닥입니다, 지금. 지금이? 네. 아~ PBR 여기서 포스코. 움직입니다.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저희가 이 리튬 염호에 대한 가치를 얼만큼 쳐줘야 되느냐 이거는 논란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아마 PBR 같은 이제 실적의 변화하는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트리거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뭐 중국 리오프닝 네. 이런 걸 던져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정상적인 예전에 PBR 밴드 중반만 간다고 하더라도 이거 40만 원대 중반 가야 됩니다. 그런 가격대인데 여기서 이제 연기금이 그런 거 보고 움직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혼자 막 하고 있고요. 네. 연기금에서 나온 사람 아닙니다. 아, 네. 알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김민수님께 중요한 인사이트를 줬어요. 우리가 이제 네. 기업을 볼 때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왼쪽에서 볼 때랑 오른쪽에서 볼 때랑 우리 사람 모습이 달라지는 것처럼. 포스코케미칼 같은 경우 이제 리튬에 대한 부분들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 리튬에 대한 부분들을 봤는데 네. 그거가 이제 앞으로 이제 생산돼서 매출이라 하면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조급해지면서 지금 이제 김민수 대표가 얘기하시는 것도 저도 얘기해서 많이 듣거든요. PBR로 좀 보자. 근데 여기서 PBR에 여기서 지금 2차전지 PBR로 보자라는 새로운 용어까지 등장을 했어요. 그 뭐냐면 뭐로 보자고요? 그러니까 지금에 있던 자산가치 PBR의 자산가치잖아요. 예. 근데 지금에 있는 자산가치에다가 미래 생산될 리튬이온 광산에 대한 자산가치까지 엎어서 지금 생각하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논리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한쪽이라 하시면? 그러니까 이제 이 주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겠죠. 저한테 개인적으로 메일을 그렇게 보내서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저를 막 설득시키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설득당하고 안 당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보고 가치 판단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것은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인 건데. 그 시장이라는 게 딴 거 있습니까? 내 혼자 그렇게 봐갖고는 안 통하고. 남들이 그래 봐줘야 가는 거지. 미인대회 얘기죠. 그렇죠. 그렇긴 한데 어찌됐든 그렇게 자꾸 논리대로 개발하시는 것도 근데 무턱대고 저도 처음엔 그딱 그거 받았을 때 아 이거 말도 안 된다. 솔직한 심정은 처음엔 그랬는데 아 이거 말도 되겠다라고 싶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것들을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가치를 따져가지고 이제 생산돼서 나오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미리 이것을 땡겨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되겠다. 네. 그렇게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러면 저 뭐야 차 소장님 준비한 그 내용 듣기 전에 시장 얘기 조금만 더 해봅시다. 지금 우리 우리 최우영님이 이쪽 파생하시는 분이잖아. 아까 뭐라고 여기 있다. 이번 8월 만기 8일 날 내일 모레 네. 만기가 이게 12월이니까 소위 말하는 네마니아의 날이네, 그죠? 선물 밴드 CP 종합 지수로는 70포인트 정도는 보이던데 엇박자 날까 봐서 내일하고 모레는 트레이딩 시려고요. 그 지금 뭐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그냥 손 안 대겠다 이 말씀인데 지금 일목균형표를 봐도 코스피 200 선물도 요 구름 색깔이 살짝 바뀌려고 그러고 내일 모레 요 무서운 데 와 있어 지금. 확 예를 들어서 만기일 날 급락이 온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날 만기일 이후가 또 계속 급락으로 가느냐 꼭 그것도 보장 못하고 아싸리 판이 된 것 같아 이거. 차라리 이런 때 한번 확 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밀어줘야 터날 수 있습니다. 밀어줘야? 네. 그거는 나중에 금요일 날 한번 또 살짝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지. 네. 그래야 그렇지. 그 쾌변을 한번 봤을 때 그 상쾌함을 한번 느껴야 되는데. 네. 그 이 상태로는 이 거래량이나 이 상태로는 그게 한번 훅 들어와야 그다음에 훅 들어와야 이제 전환 되지 않겠나. 근데 그다음부터 이제 또 외국인들이 정신 차리고 조금 바뀌겠죠. 네. 그리고 또 항상 느끼는 거지만 외국인들이 저 외가 옵션들, 풋 옵션들 사놓고 딱 대기하고 있던 이유가 이제 12월 달부터 들어오면서 이제 약간 이걸 좀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그냥 뭐 이래저래 그냥 편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리고 오늘 환율 도는 게 아마 저도 오늘 장을 좀 이렇게 방송 준비하면서 보다 보니까 이래저래 기술적으로 막 눈이 막 들어오는 게 많았는데 유로 달러도 그렇고 달러엔도 그렇고 아주 크리티컬한 데 레벨에 와가지고 여기서 달러 약세가 더 진행돼 버리면은 문허지는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문허지는 문허 네. 문허 문허 문 문허지는 예. 그림이 나오는데 요 대목에서 딱 그냥 그 닉티미라우스가 뻐꾸기를 날리더라고. 그러면서 달러가 확 떨어버리니까 일견 한번 차수장께서 한번 그거 하셨잖아. 약간 의심을 가졌지만 외국인 야들 지금 환율 플레이 하는 거 아니야? 라는 한 1,400원대에서부터 들이따 사가지고 땡겼고 주식 환이 얼마 빠졌어요?
100원 넘게 빠졌죠. 한 150원 빠진 거지. 고점 대비 저점은. 그것은 지금 좀 올라와 있지만 이것만 해도 어디요. 그러니까. 결론은? 어? 결론은? 결론은 대한민국 K, This is Korea K증시에서 보니까 아니, 안 틀리고 그나마 저, 이렇게 일단 인상 쓰고 하셔야 됩니다. 인상을 쓰고 하셔야 됩니다. This is Korea 그렇습니다. 이 K증시에서 그나마 네. 안 틀리고 일당하는 사람은 김민수 정도? 나머지는 다들 막 속 애쓰는 만큼 이렇게 성과가 안 나오는? 그래서 산타가 아닌 속타랠리? 뭐 이런 분위기. 결론은 속타랠리네요. 오늘 썸네일이네요. 네. 아 왠지 썸네일 나온 것 같아요, 진짜. 아, 네, 네. 썸네일 나왔네. 산타랠리도 속타랠리 네. 약간 이런 느낌인가요? 기업의 가치평가 현금흐름. 아 이거 공부한다고 주식을 잘하라 싶기도 하지만 또 공부해야지. 가시죠, 차 소장님 준비하신대요. 해야 될까 말아서 그래. 해야죠. 아, 근데 이게 해야죠. 공부라는 개념보다는 네네네. 그냥 이해를 그냥 하시면 돼요. 그냥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지금 이제 앞에 나온 이제 공식인데 우리가 이제 기업 가치를 평가한다라는 이론의 이론 중에 현금 흐름을 가지고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게 있어요. 배당도 있고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PER도 있고 PSR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형 제가 왜 이걸 들고 나왔냐라면 금리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그 기업의 어떤 가치 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해 보자라고 해서 들고 나온 거예요. 뭐냐면 지금 일단은 현금 흐름으로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공식은 여기 나와 있죠. 현재 가치는 미래 가치를 이자율과 기간으로 나눠진 거거든요. 결국 할인한다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공식이니까. 그러면 이걸 직접 해보면 왜 안 넘어가? 이렇게 되는 거죠. 10년 뒤에 1억을 현재 가치로 땡겨오면 금리가 이제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라면 현재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기업의 그 가치 평가하는 데 있어서 기업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니까 주식을 살 만한 트리거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네. 그 부분을 지금 얘기하려고 제가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금리가 올라가면 성장주가 된다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들도 맞긴 하지만 가치 투자를 한다라고 본다라면 그럼 현재 가치를 다시 계산해 줘야죠. 금리가 올라갈 때마다. 네. 가치 계산해 준다라고 본다라면 결국 현재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주식에 대한 메리트가 떨어지는 거죠. 예. 그걸 이론적으로 제가 좀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금리가 지금 이제 또 얘기가 나온 게 내년 초까지도 금리 또 뭐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직 이제 월가에서. 그러다 보면 결국 기업의 가치는 더 떨어지게 되면 내년에 매매하기가 좀 쉽지 않을 수 있다.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아, 그럼 이게 개인 투자자에게 시사하는 바는 내년 매수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쉽지 않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가치 투자를 한다라면 미래 현금을 가지고 기업의 가치를 측정해내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변수는 있어요. 이게 기간이라든지 금리라든지 이게 굉장히 주관적이기라서 대학교에서 그냥 경영학에서 가리키는 용도고 실무에서 쓰이지는 않습니다만 어찌 됐든 뭐 이론적으로 우리가 계산하는 걸로 볼 때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거죠. 그 부분을 좀 이제 말씀드리려고 네네. 들고 나온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조금 요 부분을 우리가 좀 보여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기업이 이제 지금 같이 금리가 올라갈 때 설비 투자에 대한 기대감을 막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그 자금이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융통하는가라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죠. 2차전지가 지금 2차전지 업계를 필두로 해서 많은 업계들이 지금 이제 미국에 가서 내년에 공장을 지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IR과 입세를 받으려면. 그러면 네. 결국 이제 매출이 늘어날 거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자금 조달에 대한 부담감도 지금 상존해 있는 상태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이 에코프로 그룹이 그 이제 간담회를 통해서 이게 지난 주말에 이제 나와서 월요일 날 이제 리포트가 어제 나온 건데 제가 이제 그걸 갖고 와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뭐 길게 설명 이거 자료실에서 다운받아서 보시면 되니까 나중에 네네. 전체 보시면 되고 BM 그룹이 이거 전체적으로 이제 캐파를 확대합니다. 이제 뭐 기존의 양보다 이제 지금 이제 55만 톤에서 71만 톤을 늘리고 다 늘린다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돈이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기업들을 또 어떻게 가치 평가를 해줘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입니다. 자 재무제표를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보죠. 일단 지금 현재 투자가 이제 마이너스 이제 투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투자가 확 늘어나죠. 지금 기존에 있었던 투자 대비해서 투자가 확 늘어나죠. 그러면 어디를 봐야 돼요? 여기 지금 제가 화살표로 하는 그 유형 자산의 증가. 캐펙스 유형 자산의 증가. 현금 흐름표에 유형 자산의 증가. 제 표가 거기 나온 거랑 좀 다릅니다. 제가 이거를 좀 바꿨습니다. 저걸 보세요. 화면을 보세요. 화면을 보세요. 자료실에 이거하고 다르다고? 네, 제가 이제 이걸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바꿨어요. 일단 저
화면을 보시면 유형 자산의 증가가 지금 내년도에 이제 1조가 넘는 금액들을 이제 내년 내후년 투자하겠다라는 거죠. 이 돈이 들어가는데 이 돈을 어디서 땡겨 오느냐가 지금 이제 저희 핵심 포인트거든요. 지금 핵심 포인트. 그렇다라면 차입금이 지금 현재 단기 순이익 갖고 하는 게 가장 좋죠. 단기 순이익 갖고 지금 이제 영업 활동 현금, 투자 활동 흐름, 재무 활동 현금인데 영업 단기 순이익 갖고는 지금 이게 안 되죠. 금액 자체가 이익이 안 나죠. 그런 상태에서 뭘 갖고 오느냐? 차입금을 증가시키겠다라는 겁니다. 차입금을? 차입금을 증가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재무상태표에서 같이 포괄적으로 보면 이번에 자본금 같은 경우 이번에 유상증자를 통해서 공장을 증설했기 때문에 자본금이 늘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더 이상의 유상증자는 안 하겠다라는 거죠. 예. 유상증자를 안 하겠고 장기 차입을 늘리는 것보다는 단기 차입을 늘리겠다라는 게 지금 회사의 보관인가 봐요. 단기 차입을 늘리겠다? 네. 단기 차입을 늘리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가지고 이 부분이 밑에 있는 장기 차입이 늘어나야 되는 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단기 차입은 그럼 회사가 나가겠다라는 거, 전략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결국 회사는 단기간에 공장을 증설해서 이걸 갚아버리 끝내겠다라는 개념인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자와 차입에 있어서 비용 문제를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증자가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차입이 비용이 덜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냥 끝내버리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 결국 공장을 증설하면 2023년서부터 뭐가 늘어나죠? 감가상각 비용이 늘어나죠. 네. 감가상각비 늘어나는 게 판매관리비에 이제 딱 나타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면 자 처음으로 올라가면 여기서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룹사의 향후 목표 에비타는 9조 원이다라는 거예요. 예. 요 개념을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 지금까지 이제 1달러로 봤을 때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는 차입을 일으켜서 공장을 이제 증설하겠다라는 개념이에요. 여기까지는 1차죠. 두 번째 그러면 이런 기업의 가치 평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인데 거기서 나온 게 이제 에비타 이익이라는 거죠. 에비타 이익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법인세, 이자, 감가상각을 제외한 이익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대부분 이제 우리가 에비타 이익을 쓸 때는 법인세나 이자 같은 건 잘 안 따져주고 이제 감가상각을 제외한다는 개념이죠. 그러면 여기서 영업 이익률 자체가 에비타 영업 이익률 같은 경우 대략 한 10% 정도 나오는데 단기 순이익으로 보면 한 6% 정도 나오죠. 요 차이가 이제 감가상각 비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이 에비타 이익을 써줄 때는 이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삼성전자 같은 기업에 에비타 이익을 쳐줄 것이냐, 에코프로비엔 같은 기업에 에비타 이익을 쳐줄 것이냐라는 개념인데 삼성전자는 연간 한 50조 정도 투자하거든요. 그게 쌓이면 연간 50조 감가상각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에비타 이익을 따져주면 안 돼요. 제 개념으로 보면. 근데 이건 일시적으로 공장을 증설해가지고 매출을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 에비타 이익으로 봐주는 게 그러면 자 에비타 이익을 안 봐주고 그냥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매출 증가율보다 그 영업이익이라든지 당기순이익 증가율이 낮기 때문에 지표상은 안 좋게 보입니다. 그런데 에비타 이익으로 봐주면 증가하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런 증설하는 기업들 수많은 기업들이 내년도에는 전부 다 에비타 이익으로 봐줄 필요가 있다. 여러분들이 계산을 이게 다 공표가 되니까 그럴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볼 예정이고요. 다트에서 보는 거죠. 아, 다트가 아니라 이제 그 다트에는 에비타는 계산을 해야 되는데 아, 이렇게 증권사에서 친절하게 다 나와주거든요. 아, 에비타 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그리고 다양스러운 것은 이제 그 단기 차입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할 수 있지만 이자 보상 배율은 여전히 탄탄하다. 영업 이익을 갖고 이자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은 탄탄하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단기 차입이 잠깐 부담될 것 같지는 않아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는 처음에 출발은 증자를 통해서 공장을 증설했지만 앞으로 증설은 자체 자금으로 다 조달하겠다라는 계획을 보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렇게 투자가 많아지는 기업, 내년에 대거 투자가 많은 2차전지, 태양광 다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기업에 따른 자금 조달도 살펴야 되겠지만 에비타 이익을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요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감가상각에 대한 개념인데 네. 요거 감가상각을 이제 왜 에비타 이익을 보냐라는 개념인데 감가상각이라는 개념 모르시는 분들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우리가 공장을 증설하는데 100억이 들어갔다라는 것을 한 번에 떨어버리면 너무 비용 부담이 크잖아요. 첫 번째 이게 그거예요. 제 책에서 이제 앞으로 나올 책에서 제가 표를 따온 건데 우리가 이제 커피숍에서 기계 구입을 했다라고 하면 첫 번째 해에서는 이익이 안 나죠. 이 비용이 들어가니까. 근데 이거를 5년 동안 이 커피를 추출하는 기계다라고 예를 들면 이거 균등하게 해줘야죠. 그러면 이익은 줄어들지만 실질적으로 이 회사가 꾸준하게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게 눈에 들어오죠. 그래서 감가상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막대한 투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 빼주고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이 얘기를 어제 강동희 지점장하고도 했던 얘기거든요. 아, 네네. 에비타로 SK하이닉스를 본다.
오늘 질문지 있길래 네. 그렇게 되면은 네. 솔직히 저희가 SK하이닉스를 볼 때 지금 내년 올해부터 4분기부터 적자 얘기하죠. 내년도 적자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를 만약에 투자를 하는 기업들 입장 쪽에서 그것까지 감안한다. 실제 현금 흐름은 그렇게 적자가 아니에요. 앞서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네. 장부상의 감가상각을 하다 보니 그렇지. 그런데 네. 한 가지 저는 삼성 하이닉스는 에비타 이거로 보면 좀 오류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건 계속해서 돌아가기 위해서 투자 들어가는 기업이잖아요. 대표적인 게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저는 제 개인적인 견해는 그건 지속적인 투자가 들어가는 기업들은 감가상각 깔고 가는 기업이거든요. 그걸 빼주면 나중에 5G 끝나고 6G로 갈 때 또 감가상각 들어가는데 그 부분을 빼줘요? 그건 항시 들어가는 비용인데. 이 부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이건 정답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네. 이거는 이번에 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에비타 이걸 보자라는 개념이죠. 감가상각을 깔고 가는 기업을 에비타를 빠지고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이제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감가상각을 깔고 가는 걸 빼주게 된다라면 그거는 채무제표를 다시 작성해야죠. 상황에 따라서. 네. 이제 뭐 요런 이런 식의 이제 차 소장님은 요렇게 이제 접근을 한번 해볼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요. 저 우리 제리 형이 예? 콧등 이렇게 막 찡그리가면서 차트 마스터 메이크하면서 얘기하시지만 네. 아니 아니 왜 이렇게 저는 지금 네. 다 들여다 보는데 네. 왜 2차 전지주들이 보고 있으면은 뭐 하는 회사인지 그렇게 이거 블라인드로 회사 이름 가리고 차트만 보면 왜 이렇게 위태위태하지? 죄다. 원래 그래야 차트가 불안해요. 사람들이 못 사고 거기서 이제 무슨 소리죠 이게? 못 사는 사이에 내 혼자 사갖고 내 혼자 부자 된다? 그건 아니고요. 네. 원래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올랐으면 부담스럽습니다 항상.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그런데도 비싼데도 더 비싸지는 현상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네. 이 뉘앙스는 또 내년 이게 그래서 와 저 폭락 차트네라고 생각해. 요 세력들이 이제 털고 나올 만도 한데 싶은데도 그렇죠. 잘 가는 놈이 있어야지 또 그런 자리 뻗댕기는 예. 놈들이 있어야지 그런 자리. 예. 그런 게 어떻게 보면 2차 전지에서 지금 솔직히 이게 시작한 게 한 2019년도부터 시작했지 않습니까? 이게 벌써 그러니까, 올라오기 시작한 그러니까. 게. 그런데 예. 지금 앞서 이제 소장님 말씀하셨던 거를 보면은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고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 이거를 증자를 했던 걸 감안하고 가격대를 친다고 하더라도 지금 월봉으로 보게 되면 저 꼭대기입니다. 저 꼭대기에서 아유 저거 이제 빠지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난리 나겠네. 이 생각을 다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럴 거였었으면 왜 미리 안 빠졌죠? 아직도 그 자리에 있어요.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일봉으로 보게 되면 폭락할 것 같아 이제 내일부터 와 저거 이제 안가 들어가고 한번 보자. 안 들어가요 근데. 안 들어가. 네, 그게 신기한 거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게 지금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인사이트 말씀하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차트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이렇게 범용적으로 알려진 기업 같은 경우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차트가 이렇게 꺾인다는 건 일부 불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다라는 거죠. 그 한 측에서는 보고 한 측에서는 여전히 2차 전지가 아니면 주식 아니다라고 강력히 외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포스코홀딩스에다가 그 자산 가치를 2차 전지 자산 가치를 엎어야 된다라고까지 논리를 펼치시는 분들도 있고 뭐 테슬라가 전 세계를 아직도 장악할 거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부딪히는 부분들인데 요새 또 리튬 얘기 안 하면 어디 가서 행세를 못 하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지금 이제 되는 부분들인데 근데 이제 지금은 그 김희수 대표가 얘기하신 것처럼 2021년부터 처음에는 2차 전지 긴가민가 하다가 2020년, 2021년에는 2차 전지 대박 신화를 났었다가 지금 딱 왔으면 리포트도 보면 애널리스트 분들도 쫙 불안한 것 같아요. 리포트를 내면서 뉘앙스가 뒷부분에 가가지고 보통 이제 앞장에 쓰시는 분들도 있고 뒷장을 넘게 보면 내년도에는 밸류 논란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PER 기준으로 한 40배 정도 되는 이런 2차 전지들 많거든요. 소재들. 이게 만약에 성장이 둔화되면 비싸 보일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아 요새 읽을 것도 많고 볼 영상도 많은데 어지간하면 두 갈식으로 해주면 좋겠어. 근데 이게 어떻게 첫장 앞 페이지 첫 문장 보고 뭔 얘기인지를 그냥 결론. 딱. 아, 그러지. 근데 어떻게 그래서 보면 첫장 첫 대목에서 빠밤 하고 그냥 다 얘기해 버리는. 저처럼.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까지 보시는 분들만 네. 그걸 보고 투자하는 거고 그러니까. 소위처럼 앞장만 보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사는 거죠. 네네. 아니 김희수 대표님 계속 말씀하시려도 말고 하시려도 말고 그런 네. 드립 안 치기로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시죠. 어떤 드립요? 셋
이런 거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네 항상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하면서 다 하셨어요. 아니, 왜 시키세요 자꾸. 예, 안 할 겁니다. 오늘은 그냥 진중한 모드로. 진중한 모드. 네, 먹는 얘기도 때론 필요해요. 아 필요하죠. 네. 네. BGF 리테일의 오늘 주가 좋았잖아요. 디저트 부분이 116%가 올랐어요. 제가 디저트 크게, 부분이요? 네, 제가 크게 일조했어요. 그거 연세 우유 그 크림빵 이거 와 그거 누르니까 크림이 쭉 나오더라고요. 고대빵도 나왔어요 이제. 이제 고대도 나옵니까? 어, 고대빵 나왔어요. 와. 출시됐어요. 이건 제가 못 알아듣겠어요. 선생님 알아들으시겠어요? 못 알아들었어. 이럴 때는 시장 이야기를 하는 게 최고죠. 어, 그러니까 어쨌든 그 편의점 디저트 먹을만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벌써 일본 가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편의점은 아직 식품 비중이 52%밖에 안 됩니다. 일본은 64%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럼 뭐 없는 게 없다며? 그 패밀리마트야. 거기 살고 싶어요 일본 가. 일본 가면 저 처음 일본 갔어요 편의점. 아 야전 침대 갖다 놓고 살고 싶어요. 아니, 편의점을 운영하세요 그냥 소장님. 어 편의점을 갔는데 저랑 아들이랑 이제 둘이 들어갔는데 아들은 그 만화 코너 성인 만화 파는 코너로 가고. 아 그래요? 저는 신선식품 코너 가가지고. 어쨌든 그게 이제 우리가 10년 전에는 부럽다라 근데 이제 거의 우리나라 편의점도 그렇죠. 알겠습니다. 제가 좀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소장님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저희가 에코프로 이야기도 하고 또 에비타 이야기도 해봤는데 근데 아까 보니까 에코프로 그룹 이야기 조금만 하고 넘어가도 될까요? 네. 이제 저희 시청자분들은 이제 저희가 2차 전지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해야 된다는 시각 이야기도 했지만 이제 일부 시청자분들 중에는 에코프로 그룹 자체는 길게 보면은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은 어느 시점에 사느냐에 따라서 좀 중요한 부분이겠네요라는 생각은 해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두 분? 지난 금요일 날 에코프로 그룹이 프렌들리 데이 해가지고 애널리스트 분들을 초청해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아모레퍼시픽도 11월 30일 날 그랬고 이제 저는 그게 자신감이라고 봐요. 지금 이제 연말 돼서 이제 내년에 대해서 많은 이제 증권사들이 리포트를 써내야 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이렇게 변하겠다라고 애널리스트 분들을 공개적으로 모여서 했다는 그리고 이제 아모레퍼시픽 같은 주가가 이제 반응을 네. 하고 했었기 때문에 그 관련된 리포트가 월요일에 두 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하나가 하나증권에서 나왔고요. 또 하나는 어딘지 모르겠는데 이거 구해서 아니 신한증권에서 하나 나왔고 또 하나 한 군데서 나왔는데 이거 구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회사가 한 얘기가 이제 다 나와 있으니까 네. 굉장히 회사는 그 수직 계열을 해가지고 키워가겠다는 보관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네. 문제는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그거를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 부분을 판단하셔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그 장문의 리포트가 나왔기 때문에 보실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참고를 해봐라라는 그 뭐 더 신한증권 같은 경우 구하기 어려우면 네. 곽상준 지점장님 통해서 구하시면 되니까. 네. 우리 김민수 대표님은요? 두 갈씩을 원하시는 거죠? 네. 대가리. 빠밤하고 두 가지씩 해주세요. 예, 예. 아, 그것도 해야 돼, 제가? 네. 그거 참아 못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결론만 말씀해 주세요. 특허를 함부로 침해하면 안 됩니다. 네. 금양 숏, 에코프로 롱 이상입니다. 두 가지씩 부탁드렸더니 두 가지씩에다가 아주 막 임팩트 있게 하셨네. 솔직히 수산화 지금 가공은 뭐 한다, 뭐, 요즘 보면은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도 미래첨단 소재 뭐 해서 막 얘기하는데 그나마 그 정도는 봐주겠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차라리 수산화상을 좀 가공할 거면 예 지금 에코프로 차라리 그냥 가서 저희 포항 공장 가서 직접 보시라. 에코프로는 벌써 지금 그거 보고 하는 거랑 그러면 같이 그 회사 가서 갔는데 우리 이 부지 할 겁니다. 보니까 이번에 부산 부지 한다고 또 매입을 했더라고요. 돈이 어디? 이런 생각도 들고. 리튬을 만들면 수산 리튬 이거 뭐 리튬을 만들면 업체들이 갖다 그냥 넙죽 받아 쓸까요? 아 넙죽입니다. 넙죽? 아니 그게 지금 이제 어제 나온 그 포스코 홀딩스 리포트를 보면 EBS 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를 그 기업들이 가져가 가지고 적용 시험하는데 짧아야 12개월, 많게 18개월 걸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뭐 업체가 이걸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이걸 이제 가서 납품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별개라는 거죠. 또 하나. 그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김민수 대표가 왜 이렇게 강하게 슛 하는지 이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 이거는 진짜 나는 채팅창에서 눈을 뗄 수가 없네. 너무 재밌는 얘기들이 왜요? 많다. 우리 공개해 주세요. 홍규광님
에코프로 그 공장이 우리 밭 위래. 네? 포항에 네? 계신가 보죠? 그런가 봐. 아, 정말요? 포항에 엄청난 부지인 것 같은데. 홍유감님이 또 포항분이신 거구나. 아, 그렇구나. 그 사진 보니까 뒤에 아직 부지 그냥 텃 닦아놓은 것도 보이는 거. 그러니까 에코프로 턴 것 같던데. 아하. 어쨌거나 아까 그 편의점 얘기 조금만 연장하자면 뭐 텀 편의점 상장합시다 이래야 되는데 아닌 게 아니라 요새 뭐 조금만 떴다 싶으면은 무슨 상장 운운하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조금만 뭐 알려졌다 싶으면 뭐 저자 이래 되는데 이럴 때 이 정도면 떴거든 두 분. 에이 아닙니다. 아직 멀었어. 톰 제리 편의점 한번 하셔. 프랜차이즈 한번 하셔. 전 자신 있습니다. 망해요. 왜? 다 드실 텐데. 그걸 생각을 못했어요. 들어오는 족족 다 드실. 아니 제가 저희 선배가 옛날에 그 편의점들 막 생길 때 호프집 편의점 네, 해가지고 네, 네, 네. 대박 쳤다가 지금 미국으로 도망가 버렸거든요. 사기치고. 네? 그 노하우를 알기 때문에 아니 편의점 만드는 아니 사기치는 노하우를 아니 사기가 아니라 그 체인점을 만드는 건 아닌데 어떤 구색을 갖춰야 되는지는 제가 다 먹어봤기 때문에 오케이 망할 듯 하신데 하지 맙시다. 그리고 뭐 그나마 오늘 이렇게 거시기 하는 와중에도 야 오늘 하루 베트남은 4% 빠졌네. 아이고 우와 우리나라 응. 그 모두 투어 하나 그 지금 우리가 지금 1% 빠지고 지금 코스닥이 1.89% 빠지는데 중국 본토는 그래도 강보합으로 끝나고 홍콩은 항생 마이너스 0.4 항생 H도 마이너스 0.8 우리가 많이 빠진겨. 우리가 많이 빠졌는데 대만하고 그렇죠. 아니 근데 지금 중국은 저 뭐야 백지 시위인가 뭔가 해갖고 막 이렇게 에? 백지에 뭘 쓰고 싶었는지는 이신전심으로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 그래 되는데 네. 어쨌거나 저기는 리오프닝은 불가피한 거고 이제 제로 코로나는 이제 택도 없는 얘기가 되고 그래서 중국이 이렇게 붕붕 뜨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큰 차트 보면 뭐 여기서 더 빠지겠나 싶은 차트고 홍콩 항세는 금융위기 때 저점입니다. 요번에 뭐 그런데 거기서 더 밀리기는 일단 사고 한번 가보는 거지 뭐 그런 식인데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우리는 리오프닝 관련해서 무슨 뭐 화장품이고 그 뭐야 저가 항공이고 여행사고 뭐 기대할 거 없어요. 이 와중에 하듯이 일부부터 김영일 센터장이 조곤조곤 웃으면서 무시무시한 얘기만 하고 가고 좀 좋은 얘기 한번 들어보고 싶어가. 중국과 연계시키는 거는 좀 경계스럽고요. 중국과 연계시키는 경계스럽고. 그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중국이 연다라고 그래서 지금 언제인지 열겠죠. 우리가 무비자로 중국 분들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시노백 백신 맞으신 분들? 네? 아, 돈을 안 벌고 좀 경기가 좀 덜 살아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행이라는 거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안 되고 지금 월요일에 발표된 인터파크 기준으로 보면 10월 대비 11월 단체 여행객이 380%가 늘었어요. 거기 1등이 네네. 어디냐면 베트남. 2등이 일본. 그다음에 태국 뭐 이런 쪽들을 좀 많이 가시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제주항공 같은 경우 이제 일본에 드디어 비행기를 띄웁니다. LCC를 띄웁니다. 이런 트리거들. 그러니까 중국 말고도 지금 돈 벌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돈을 벌기 이제 그동안에 워낙 바닥을 기다가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 중국은 지금 기대감이 약간 살짝 양념을 치는 정도다라고 저는 봐야 되지 않을까. 네. 근데 화장품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좀 제가 놓쳤던 기사인데, 뭐 증권 에너지 분게 이제 기사화된 거를 제가 어저께 봤는데, 네. 아, 그, 올 봄에 광고제 때, 3분기 때 중국 전체 화장품 시장이 4% 성장했대요. 아직 마스크 벗기 전인데도 화장품 수요가 이제 꾸준히 늘어난 거죠. 전체 캐파가 4%가 늘었대요. 그래요? 네.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공업은 두 자릿수가 점유율이 떨어졌습니다. 저런. 그러니까 결국 이게 이제 리오프닝 관련해가지고 이제 늘어나냐 부분을 이제 고민해보자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지금 이제 당연히 되면 늘어나겠죠. 그 부분을 이제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거가 전부냐, 그거 외에 다른 게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지금 다른 쪽에서 막 돈 벌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리오프닝 해주면 진짜 불을 확 붙이겠죠. 근데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What? 정확하게 보게 되면 솔직히 리오프닝은 저희가 먼저 했어요. 근데 먼저 했는데 하나 투어 주가 보세요. 먼저 2020년도에 이제 금방 코로나 끝날 거야. 그리고 대책이 올라갔거든요. 고점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우리 이제 진짜 리오프닝 하는데 확 빠졌습니다. 네. 그리고 못 올라와요. 그 값대를. 네. 왜 그렇죠? 네. 왜 그렇죠? 저희는 리오프닝 다 이제 준비했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시장에서는
우리가 밖으로 나가는 아웃바운드를 생각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이번에 네. 움직였을 때 그러면 화장품부터 움직이면서 다 이제 뭐 면세점, 여행주 이거 다 움직일 때는 중국이 리오프닝 한다고 그러니까 움직인 거예요, 이게. 그럼 결론은 아웃바운드가 아니라 인바운드라는 얘기예요, 리오프닝은.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고 종목을 찾자. 바깥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외국인 그렇습니다. 관광객들 네. 이쪽이 더 지금 시장이 이쪽이 시장이 뭐 부가 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단체로 그랬었으면 벌써 10월 달부터 하나 더 막 올라가기 시작했었어야 돼요. 근데 안 갔지 않습니까? 반대로 해석하게 되면 그러면 인바운드. 그런데 확실히 요즘 승희 씨는 못 느끼세요? 요 이 숙소하고 이 회사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외국인들 많이 눈에 띄잖아요. 예전보다. 네, 조금씩 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말씀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변화는 명동에 가면 명동에 이제 그 제 충무로 해서 서울역 가는 그 노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그 공항버스 서는 데가 있거든요. 네. 한판에 그게 이제 그 명동과 인천공항을 셔틀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예. 5분 10분마다 다니죠. 예. 거기 딱 그 앞에 횡단보도 앞에 거기 딱 수정이 있는데 코로나 이전에는 트렁크가 줄 서 있었어요. 트렁크를 줄 세워놓고 이제 거기 한 분이 앉아 계셔서 트렁크를 줄 세워놓고 오면 계속 자질만 참고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5분 10분마다 오는데 이제 줄 쓰기 시작했어요. 이제 줄을 쓰기 시작해요. 네, 나 엊그제 뭐 깜짝 놀랐어요. 거기 그 앞에 차 타고 가면서 서울역 쪽으로 가다가 거기 돌아다니는 건 봤거든요. 근데 트렁크가 줄 서 있다는 거, 야 이거는 외국인들이 정말 많이 들어왔구나. 아니 근데 저는 채팅창에 동아님 발언에 그 일부 공감 일부가 아니라 그냥 공감이 되는 게 동아님이 중국인은 안 보이고 이제 다른 분들이 그렇습니다. 많이 보이던데. 백인들, 네, 저도 그렇거든요. 제가 네. 생활에서 영어를 쓸 일이 거의 없어요. 근데 요즘은 가끔 씁니다. 영어를 좀 쓰셔. 왜냐면 이국적으로 생기다 보니. 제가 일본 갔을 때 그 지난달 휴가 갔을 때 인천 아 저기 그 하네다 공항에 중국 사람들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공항이 썰렁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이제 길을 가다가 근처에 있어. 아주 조용하고 쾌적했겠다 공항이. 공항은 너무 진짜 이게 야 쾌적하지. 이게 일본이 맞아 할 정도인데 아사쿠사 앞에 가면 그 앞에 그 상점 거리가 있는데 거기에 중국 거기 사람들이 꽉 차 있어요 지금. 웬일로? 꽉 차 있는데 99%가 다 서양인들이에요. 서양인들. 네. 한국 사람은 좀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약간의 중국말이 들려요. 그 보면 이제 싱가포르나 홍콩 사람들로 추정되는 약간의 중국인들이 보이고 빨간 여권 들고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진짜 소위 우리가 속된 말로 서양인들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걸 다시 투자 아이디어로 전환시킬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근데 그들 입장에서 보면 여행사를 이용한다라기보다는 항공사를 이용하죠. 그 항공사를 이용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항공사들의 탑승률이 거의 90%대가 넘어요. 90%면 거의 만석이거든요. 거의 만석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대한항공 같은 경우가 주가가 탄탄하게. 아직도 그래도 지금 여객 비율이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 올라갈 비율 중에 더 많거든요. 지금 이제 한 70% 정도 되니까 30% 룸이 더 있어요. 이제 여객 비행기를 막 띄우기 시작하는 거죠. 비행기를 막 띄우기 시작하면 제주항공 같은 경우 그런 거잖아요. 지금 제로 베이스에서 인천, 이제 일본으로 비행기 띄우기 시작하면 결국 지금 제가 갔을 때도 그 진에어 탔는데 꽉 찼었거든요. 만석이었거든요. 네. 이게 이제 돌아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진에어도 일본은 국제선이니까 밥 줬을 거 아니야. 아, 한 시간 반은 안 주는데요. 근데 그 여행사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클릭만 하시면 줍니다. 저는 먹었어요. 클릭이라면 여행사 홈페이지에 기내식을 미리. 여행사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요리형인데 그걸 잘 모르시는데 기내식을 바꿀 수도 있고요. 내가 요청할 수도 있어요. 그거 모르시죠? 아, 근데 한 시간 반 타고 가도 요청하면 기내식 먹을 주죠. 수 있어요? 제가 만 원 주고 산 거니까. 만 원 저희가 이제 세 명이 갔는데 그 비행기 안에서 네 명 먹었거든요. 저희 가족 셋하고 어떤 한 사람. 그 비행기 한 180명 탄 데서. 그 네 분만 드셨다고? 먹어야죠. 딴 분들은. 훨씬 저 모르니까. 아, 근데 이거 진짜 처음 알았어요. 우와. 야, 디테일 강하다. 아,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이게 어떻게 비행기를 예약하든지 간에 여행사를 통해서 예약을 하든 항공사 홈페이지를 들어가든 한 다음에 예약을 하면 예약 번호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항공사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그 예약 번호를 넣으면 내 예약이 떠요. 그러면서 기내식을 요청하거나 바꿀 수도 있어요. 뭐 샐러드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중국식이라든지 그건 비용 안 들어가죠. 예를 뭐 진짜 주는 데면 예를 들어 홍콩 간다 그러면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바꾸면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뭔데요? 제일 먼저 줘요. 이거 이 카트 끌고 오면 이제 냄새나고 막 배고프잖아요. 정말 차영주 소장님 많이 해주실 수 있는 좋은 조언이에요. 대박 꿀팁이다. 막 오면서 뭐 소고기 닭고기 올라오잖아요. 근데 왜냐하면
내가 바꾼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 먼저 주고 그거 배송을 시작하거든요. 아니 이게 너무 꿀팁이라서 경제방송인데도 이 기내식 이야기를 제가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생생정보통이에요 지금. 아니 시청자분들도 너무 처음 알았다고 네. 꿀팁 감사하다 그러시고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돈을 내야 되지만 뭐 다른 노선은 돈 안 내셔도 돼요. 네, 운영을 해서 소리님이 정체성을 찾아주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여기는 고품격 주식경제방송, 네, 예능경제방송 인포맥스 라이브입니다. 오늘 썸네일은 네. 기내식 빨리 먹는 법. 출퇴원자님. 특히 밤에 유용해요, 밤에. 밤에? 네, 밤에 빨리 먹고 자면 되니까. 네. 아유, 알겠습니다. 아, 진짜 땀이 난다, 땀이 나. 이제 좋은 정보는 이제 여기까지 듣고 다시 저희 주식 다시나 많아 이제 뭐 네. 슬슬 마무리해야 아, 되는데 벌써 또 슬슬 너가... 마무리해야 되는데 딴 거 네. 딴 거 없고 뭐 사요? 아니 아, 아닌가요? 아니 장 안 좋은 건 알겠고 조금 약간 싸한 어떤 느낌이 오고 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지금 이 주식하시는 분들한테 그렇다고 손가락 빨아라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때로는 빨아야죠. 그렇죠. 안 되면 그래야죠. 안 되면 빨아야 다음에 네. 기회가 오죠. 이것도 너무 오래 빠니까 맛도 네. 없습니다. 처음에 짭짤한 맛이라도 있었는데. 빌려드려요? 아, 그냥 손가락 빨지 않게 뭐 없을까요? 뭐 좀 없을까 이 말이죠. 네. 일단 종목들이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살짝 느낌이 들어오는 거는 조선주가 약간 움직이더라고요. 조선주. 네. 조선주가 이제 문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문제를? 노사관계 쪽을요. 그러니까 이걸 풀기를 어떻게 풀기 시작했냐면은, 그러니까 오늘 현대중공업은 노사 잠정 합의가 됐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돈 올려줘야 돼요. 그렇죠. 네, 그 워낙 모르겠습니다. 지금 원래 이제 문제가 하청업체들 이쪽이 문제인데 왜 이제 약간 그렇게 되면은 혹시나 이쪽 분들한테도 같이 영향을 끼쳐서 비용은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까지 잘못하게 되면 지연되다가 더 큰 비용을 물어주게 생긴 거를 이걸 좀 해결하려고 나오기 시작하지 않나 그러면. 살짝 긍정적인 마인드가 들어가는데 보다 보니까 오늘 대우조선해양도 이제 호봉하고 임금 다 올려준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기 시작하네요. 근데 이거는 워낙 좀 너무 정체가 많이 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해줘야 될 건 해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회사도 일단 일을 해야 배를 만들잖아요. 네. 이게 저도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게 이제 정규직 말고 비정규직 분들이나 하청분들을 좀 올려줘야 되는 게 왜냐하면 그전에는 배를 못 만들 때, 배가 없을 때는 고정비 부담이 세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제가 옛날에 10년 전에 들었을 때 정규직이 8천 명이고요. 연봉이 거의 한 8천만 2만 명. 2만 명의 연봉이 한 8천 정도 생산직 계신 분들은 네. 그럼 돈이 얼마입니까? 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이제 자르고 하청으로 하청에 지하청으로 간 부분인데 이제 수주한 거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정비가 조금 올라와도 커버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네. 이걸 그대로 가져가다 보니까 지금 계속 납기를 못 맞추고 삐그덕거리고 하는 부분들을 결국은 진짜 이게 소탐대시라고 저는 보는데 뭐 저희가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김민수 대표가 얘기하신 것처럼 오늘 뭐 그런 트리거들이 좀 나타나줬으면 하는 바람도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면 할 수 있는 건 있죠. 뭐 또 거기서 파생되는 뭐 이제 조선주 움직일 때는 아시잖아요. 태조 이방원 뭐 이런 것들 쪽에서 움직임 나왔었을 때 뭐 에너지 쪽이나 뭐 조선기자재 피팅밸브 이런 것도 다 고개를 들거든요. 조선주가 안 움직이다 보니까 좀 주춤했었는데 그럼 그거 혹시나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또 환율 다시 올라가네요. 그러면 그나마 그래도 수혜를 보는 쪽이다 보니까 뭐 언제 뭐 인식기간이 어떻게 됐든 간에 그렇게 되면 이쪽도 많이 정체가 돼 있길래 혹시나 변화가 나오면은 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 정도만 던졌으니까 받으세요. 이 정도입니다. 힌트를 주셨고 좀 파서 공부해봐라. 근데 라는 말씀이세요? 원칙은 시장이 무거우게 되면 투자 아이디어가 잘 안 먹히는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시장 자체가 무겁다라고 하게 되면 예전 같은 경우는 와 시장 개장한다 이러고 봤는데 지금은 시장 개장하네 이러고 보다가 이제 좀 눈에 들어오면 이러고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좀 약간 여유를 가지시라 이 얘기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눈에 들어온다는 게 어떤 경우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영업 비밀을 또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만 어떤 경우에 눈이 반짝거려요? 일단은 아침에 만약에 소장님 보고 제가 500만원을 드리고 이거 마음대로 한번 단타해 보세요. 네 그러면 오늘 시작할 때 그럼 자 뭘부터 고르시겠습니까? 어떤 종목부터? 일단 개장초 저기 급등하고 급락한 거 찾지.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하십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왜냐면은 갭이 중요하거든요. 갭. 네. 갭을 이용을 해서 지금 제가 뭐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네. 단타 강의를 하는 것도 트레이딩 아니고. 수업 느낌인가요? 네. 아니 네. 손가락만 빨 수는 없으니까. 네. 아니 근데 이거는 우리가 무슨 뭐 단타를 갖다가 조장하는 게 아니고 손가락만 네. 빨 수는 없으니까. 팔. 네. 바나나 우유 빨 때도 괜찮은데. 이게 이게 갭을 잘 이용하시게 되면 갭을. 네. 근데 갭을 띄워놓고 갭이 안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저희 갭이 안 채워진다. 안 그러니까 채웠다가도 안 깨지는 라인이 있습니다. 그거를 잘 보시게 되면 일단 첫 번째 팁이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뭐 이제 차라리 절 보고 아침 개장했습니다. 그러고 절 보고 데려다 놓고 거기다가 자 제가 종목들 보는 거 그냥 아예 브이로그처럼 관찰 카메라처럼 이렇게 찍어 놓으셔야. 제가 가서 찍어도 돼요? 이런 거 있겠죠. 그래야 좀 더 낫지 않으실까 싶은데 그냥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도 갭을 많이 노립니다. 갭 이후를 노리는 거죠. 정확하게는 갭 이후를 네. 하락 갭 상승 갭 모두 다. 예. 그래도 영업 비밀을 일부 공개 주셨으니 네. 이걸 잘 주워 먹고. 근데 그 많은 한 2천 몇백 개 되는 거 공부를 언제 다 하세요? 두 분은? 소장님은 요즘 리포트를 엄청 보십니다. 글쎄 그러더라고. 예. 예. 근데 갭 뜨는 거는 HTS의 조건식 지문 떠요 다. 글쎄 뜨는데 그걸 보고도 그 중에서 돈 될 놈을 찾는 게 이제 그게 이제 초기인데 경험이고.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뭔데요? 돈을 아주 많이 날려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돈을 많이 날려. 아주 많이 날려 보고 속도 시커멓게 썼고 뭐 별 좌충우돌 다 해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빠져서 물을 네. 엄청 먹어보면 수영을 배운대잖아요. 아, 근데 이거 좋은 방법이 아니라 약간 뭔가 되게 상처받고 눈물 흘리는 방법 아니에요? 어차피 주식은 끝에 잘 끝나는 자가 돈 번 겁니다. 아, 그래도 네. 인포백스 라이브 지금 8시 55분에 보고 계신 분은 이런 피눈물 안 흘리고 아, 그럼요. 좋은 결과 얻으려는 분들이시니까요. 네. 네. 최대한 뭐 투자 아이디어 그래서 뭐 사라고 이럴 때마다 말씀은 드리는데 네. 그래도 너무 센티나긴 네. 가지 않겠다. 그런데 앞에 김영현 센터장님한테 좀 더 쓰시죠라고 얘기해서 아이디어를 좀 주시죠라고 얘기하시더니 저희는 그럼 뭐 사야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소장이 아, 너무 차별 저희 상처받습니다. 상처받습니다. 아, 센터장님한테는 좀 그러시고 이번 주 금요일에는 그러면 멘트를 한번 바꿔볼까요 저희? 아, 안 되네. 역시 안 되네. 그렇게 대한민국에서 유튜브가 되려면은 종목을 가야 돼. 지금 뭐 4천 명 가까이 하고 계신데 그리고 우리 채팅창에서도 여러분이 아, 이 많은 사람들이 보시면서 그렇게 하는데도 기어이 뭐 이 천이 안 넘죠. 뜬구름 잡는 소리 갖고는 천이 안 돼. 할 수 없네. 할 수 없죠. 뭐. 좋은 방송이 아니고. 그냥 뭐 금요일까지 잘 견디다가 지금 뭐 금요일 날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지금 남은 게 뭐지? 만기일 말고 특별히 조심해야 될 무슨 아 그 사이에 이슈 뭐 없어요? 금요일 날 장중에 CPI가 PPI하고 중국에서 발표됩니다. 중국 네. 소비자 아, 중국 네. 인플레 네. 지표가 나온다. 그거 말고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기억나는 게 없다. 만기일 날 하실라고? 뭘요? 거래? 아니 맨날 제 계좌는 새삥, 내 계좌는 새삥 이거 하고 있습니다. 제 계좌는. 맨날 리프레시돼요. 아침에. 네. 아유 좀 거래도 좀 쉬시고 방송도 좀 쉬시고 저 차 소장님처럼 미리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좀 이렇게 기내식도 좀 주문하고 해서 좀 여행도 좀 다니고 그러셔. 저도 좀 가보려고요. 저도 이번에 가보려고. 고대 우유 생크림빵 사겠습니다. 고대빵. 고대빵입니다. 고대빵으로 아예 근데 고대빵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대로 가서 사고 오겠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막 눈도 왔다고 승희 씨는 아유 눈색으로 입고 오셨어요. 흰색으로. 네네. 호가백이네요. 아, 자 오늘 우리 이제 슬슬 마무리할까요? 그러시죠. 좋아요가 이제야 천이 넘긴 했는데 이제 저희가 마무리할 시간이 10초밖에 안 남아서 금요일에 좀 더 분발해서 두 분을 푸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제리 두 분들요. 여기서 물러갈까요 소장님? 네. 알겠습니다. 인사드리고 저희 물러갈게요. 빠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지금은 현명한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딱 10분만 투자하세요.
제 영혼을 갈아 넣었습니다. 다음이 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습니다. 전례 없는 금리 인상이죠. 환율 너무 어려워요. 결론만 알려주세요. 당신은 외환 모태솔로입니다. 환율, 그동안 너무 어려우셨죠? 이제는 쉽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시겠습니까?